부야. 나 오늘 시간 때울 거임. 이따가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벌써 10주년이야? 로스앤젤레스 3000점 가자. 뭔 시작부터 길이 이렇게 좌같이 나오니. 녹화 안 해요. 그냥 노는 거예요. 왔구나. 우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 아 시브랑탱. 아 또 꼴밖에 안 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잘 나왔네. 그지? 아, 데이브 더 다이브 할까 오늘? 오늘 데이브 더 다이브 진도 좀 싹 뺄까? 데이브 더 다이브 언제 끝나? 데이브 더 다이브 분량 너무 길어. 털렁다크도 해야 되고 태본마스터도 해야 되고 동물의 숲도 해야 되고. 이게 먹고 신호등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나 솔직히 신호등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얘들아 나 좀 우울증 온 것 같아. 나는 왜 방송을 하는가. 우울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무기력감? 아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이 지경으로 섞여 이게 진짜. 번아웃이 맞는 것 같아, 번아웃. 야, 우리 다리도 없어. 야, 우리 좆됐어. 이게 맞아, 이거 너무 망했다. 짧은 팬티 아저씨를 춤추게 하는 그것은 바로 장작들의 후원. 고로 넣는다 소매. 아이 뭐 내가 맨날 기운 없다 그러면 후원부터 먹일라 그래. 아니야, 지금 후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진짜 번아웃이 온것 같아. 뭔가 열심히 일은 하는데 뭔가가 뭔가야. 진척이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오늘은 후원을 받지 말도록 합시다. 뭔가 리액션 해줄 기운도 없어 오늘. 아이 진짜 얘네 왜 이러지 오늘? 진짜 나랑 싸우고 싶은 건가 게임이? 됐다 깔끔해졌다 그지? 다시 안 깔끔해졌다. 나 여행 가고 싶어, 여행. 그럼 리액션 하지 말고 그냥 닫으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나 코로나 걸려서 골골거리고 있는 애가 뭔 소원이야. 하지만 원. 저도 제주도랑 태국 가고 싶어요. 재밌겠다. 이건 또 뭐니? 아, 형. 이거 갇혀버렸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집 어떻게 해? 뭐요? 옥쇼씨 레이드 감사합니다. 다들 어서와요. 기운 없는 방송에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플레임입니다. 남인분들 어서와요. 아, 자, 지랄!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이게 뭐야? 왜 이래? 아니, 왜 이래, 이거 진짜. 야, 오늘따라 위치가 이상하게 나오네.
아니 이건 답이 없잖아. 이거 못 쓰는 건물들이란 말이야. 오케이, 다시 하자. 재미있어 보여서 후원이 구매했다고? 접수되었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했군. 잠잠들이 할수 있는 건 후원과 채팅뿐. 여행 꼭 다녀오세요. 페이팅. 아, 진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 걱정해주는 건 장작들밖에 없구나. 이번엔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매권 5천. 이상한 거 나올라. 아침은 드셨나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과자 주워 먹었어. 내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기쁨이 때문인 것 같아. 너무 외로워. 기쁨이가 맨날 자고 있어. 무작정 떠나는 여행도 괜찮더라고요, 정말로. 희쁨이가 아침 6시에 잠들었고 제가 오늘 7시에 일어났습니다. 넌 또 어떻게 있냐? 이교대 방송. 조금 이상하게 길이 나오긴 했는데. 이 상태로 다리가 나아지나? 나아지네. 다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를 주기는 합니다. 다시 메꿔요. 나오지 마라. 아, 엄마! 야, 여기 넓은 데 놔두고 왜 여기에다 놔? 아니, 괜찮아, 괜찮아. 노란색이랑 공유하면 돼. 오히려 좋아. 정말 과연 오히려 좋을까?
일단 다리가 생겨야 되는데, 다리가 있어야 여기를 있는데. 녹화중 아닙니다. 그냥 놀고 있어요. 요즘 진짜 꼬박꼬박 다 녹화했었잖아, 그지? 아예 다리가 없는데 이거. 다리다. 하고 내가 요즘 꼬박꼬박 녹화를 하면서 항상 텐션을 높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번아웃이 온 것 같아. 진짜 그냥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닐까. 조금 있으면 결혼식도 막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초췌해진 듯. 그리고 건물들도 주옥같이 나와가지고 더 초췌해지는 듯. 아. 자, 이제 빨간 차와 파란 차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길을 따로 만들어주고. 노란색 터질라 그러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어쩌다가? 어쩌다가? 와,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제대로 된 지형이 나왔어. 깔끔해, 깔끔해. 이번에 망하면 그냥 롤이나 하러 갈래. 아, 나 오늘 하루 종일 롤만 해야지. 재밌겠당. 오늘 진짜 컨텐츠 좀 쉬자. 또 안 하고 쉬는 날도 있어야지. 지금 몇 시냐? 벌써 11시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와! 대박, 오늘 날이다. 신기록 하자.
이게 뭐지? 아직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아, 운동하고 올까? 뭐야? 왜 벌써 이걸 이쪽으로 옮기고 끊어버리고 이걸 이렇게 유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왜 다리가 안 나오냐? 아, 좀만 기다려봐. 이거 쌓이기 전에 다리가 생길. 고속도로 가자. 이건 노 답이다.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고. 이거 다 치워버려. 이거 다 꺼져.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 거지. 편한. 와, 진짜 미친놈들이네, 게임. 이게 뭐야? 어, 위에 거 노란색 끊겨 있구나. 이거 이어주면 되겠다. 이 중앙에 있는 강 하나가 굉장히 거슬려.
진짜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 이 방법밖에 없어. 빨간색 막 이쪽에 생기는 거 아니겠죠? 빨간색 집 좀 하나 더 지어주시죠. 이게 맞나 모르겠네. 아무리 봐도 빨간색 집 하나 더 필요한데. 이게 뭐고? 처음부터 난이도가 좀 이상한데 이거. 고속도로 다리 정신 차려 할 수 있어. 정신 바짝 차려 할 수 있어. 빨간색 집이 생겼다. 근데 여기가 너무 정신이 없지 않아? 와, 내가 아까 말했던 빨간색 집 이쪽에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너무 행복하다. 이거 이제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 깔끔해지겠지? 이쪽 지구도 커졌으니까. 아, 이 자리가 좁아가지고 이게 안 되네. 이렇게 연결을 해볼까? 형님 위에 빨강 하셨네. 뭐야? 뭐야 저 바보는. 지하철 노선 같네요. 이거 지하철 노선 그 차기작이에요. 차기작. 미니 메트로 게임 만든 회사의 차기작 미니 모터웨이즈. 뭐지? 왜 평화롭지? 왜 할만하지? 라고 말하자마자 2단계 집으로 확장 공사했고요. 다리 하나 더. 왜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이 몰리지? 야, 이 정도면은 그냥 여기 끊어버리자. 여기 끊어버리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겠는데? 그래, 이게 훨씬 가깝고 효율적이지 않니?
초록색 무슨 일이야? 그래, 지금 다리가 좀 남아 도니까 이렇게 지워버리자. 너무 꺾어가는 것 같은데. 됐지. 완벽하지. 교통체증 1도 없거든요. 깔끔하거든요. 이거 살짝 빠듯한 것 같은데. 이것도 2단계 지구 확장했고요. 조금 무섭고요. 여기에 노란색 같은 거더안 생기나? 야, 타일 87개 있어. 고속도로도 하나 있고. 여유, 여유. 아니, 이 새끼들은 왜 생각을 안 하고 건물을 짓지? 이게 뭘까, 얘들아? 이게 뭐야, 얘는. 도코다이야? 다리 여유 있으니까 고속도로 하나 추가해요. 급할 때 쓰자. 이거 왜 쌓이고 있냐? 왜지? 너무 거리가 먼가? 이거 왜 쌓이고 있지? 아닌가? 안 쌓이고 있는 건가? 왜 쌓이고 있을 리가 없지? 이게 쌓이고 있는지 안 쌓이고 있는지는 이 연결되어 있는 집들의 차량 상태를 보면 됩니다. 얘네가 안 움직이고 있죠. 그럼 쌓이고 있지 않단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차들이 모두 다 움직이고 있다? 그럼 쌓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 남색 조금 위험하다. 그럼 더 연결을 해주면 되지. 길도 많은데 팍팍 써. 32개월 이내에요. 오늘은 뭔 게임 할지 궁금하네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늘 완전 놀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회장도 차는 도대체 언제 쓰... 뭐야 미친. 야, 이게 뭐니 또? 아, 또 조졌네. 이거 고속도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죠? 고속도로를 설치를 할 건데, 어디다 설치를 하느냐가 문제야, 지금. 여기냐, 여기냐. 내가 봤을 땐,
이게 맞다. 이렇게. 어? 자, 고속도로 취소. 이게 맞다. 고속도로 꺼져. 얘네는 다시 이쪽 길로 출근하라고 해. 이 노란색이 완전 놀고 있잖아, 그지? 고속도로 이어주지 않는 이상 얘네가 완전 놀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 지구가 커 잡네? 이 집 네 개로 이거 돌아갈란가? 뭐 집 지원해준다. 어, 할만해, 할만해. 집 위치 나쁘지 않아. 남색이 쌓이고 있나? 아니, 이 차 놀고 있어. 출발 안 하는 거 보면 쌓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 노란색이 지금 살짝 지금 살짝 아리까리하다. 이걸 끊어버리자. 이 세 개만으로 충당이 될 것 같고, 그럼 교통체증이 서로 안 일어나서 여기가 조금 더 소화가 잘 될 겁니다. 근데 저희 지금 너무 전력으로 게임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논다고 했는데? 이게 뭐니? 아니, 이게 뭐니? 고속도로 이어주는 게 맞는 걸까?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 너네 출근해. 야, 출근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조금 이제 불안하다 그럼 여기에서 그냥 다이렉터를 이어버리고. 어, 빨간색 지부 위치 미쳤고요. 어? 느세 부터 인원이 모자라. 그럼 연결해줘야지 뭐 어쩌겠어. 아니면 빨간색의 위치가 너무 애매하단 말이지. 이걸 그냥 다이렉터로 여기에 이렇게 꽂아버리고 이거를 이렇게 옮길까?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지? 동선이? 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소화될 것 같아. 이렇게. 그죠? 이거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될 듯? 파란 지부 확장. 남색 지부 아직 괜찮고요. 소화되고 있죠. 야, 얜 또 왜 이러니? 이게 소화가 안 된다고? 야, 이 거리에 이렇게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된다고? 말이 안 돼. 얘는 소화가 안 될 만해. 이거는 고속도로 연결해주는 게 맞다. 너무 멀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애들 막 단체로 야 빨리 나와봐 이러고 막 출근한다 애들. 이거 소화가 안 될 리가 없어. 소화가 돼야 돼. 말도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건. 소화 졸라 잘 돼요. 고속도로 하나 더 추가하고 지금 신기록 넘었어요. 저희 최고기록 1800점인데 지금 한참 넘었죠? 게임 오버 되려면 최소한 2000점은 찍고 나서 게임 오버가 될 텐데. 지구 확장했네? 그리고 이거 지금 다리 때문에 너무 돌아서 가고 있으니까 그냥 다리를 놔주자 이렇게. 그럼 길이 더 짧아지죠? 남색 안 터져 걱정하지 마. 안 터져, 절대 안 터져. 터지나? 아니, 이게 터진다고? 아, 이게 왜 터지지? 고속도로 하나 놔드려야 되나? 여기가 먼저 터지겠는데, 그리고? 아, 여기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가? 아, 여긴 어떻게 이어줘! 이거 고속도로 무조건 나와야 돼! 이렇게. 됐어, 소화됐어, 소화되고 있어. 왜 또? 왜? 왜? 뭐가 문제야? 왜? 도대체 왜? 아니야, 얘네는 소화될 거야. 돼야 돼. 돼야만 해. 말이 안 돼. 소화가 안 될 수가 없어. 문제는 얘네야, 이제. 점점, 얘네 확장 공사 언제 했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확장 공사가 돼 있네.
아니 이거 소화가 안 되면 난 답이 없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소화가 되고 있지. 굿. 될만한데? 이거 왜 되고 있냐 게임이? 금방 터질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자마자 여기 미친듯이 쌓이고 있는거 보이십니까? 하... 딴 데는 다 괜찮지. 여기가 지금 문젠데. 나 고속도로 있던가? 고속도로가 있으면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가 있으면 써야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길을 끊어버리고 고속도로 설치. 여기로 출근하세요. 이렇게. 깔끔해졌잖아, 길이. 얼마나 깔끔해. 맞나, 이게? 몰라, 일단.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뭐 2단계로 해도 상관이 전혀 없어. 문제가 전혀 안 일어나. 여기도 이제 소화 잘 돼야겠지? 보통 제작 안 일어나니까. 얘는 또 이러네. 아 몰라, 뒤지던지 말던지. 이제 난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집 하나씩 계속 잊고 있는 내 꼴이 우습구나. 자, 16주차.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어?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줄까? 얘네한테 얼마나 깔끔하게 잘 이어줬는데 왜 자꾸 인원이 필요하대요? 회전교차로를 사용해보자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어디다가? 여기다가? 둘 데가 없어. 둘 수 있는 곳이 없어.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라지려나? 뭐 좀 빨라졌나? 좀 안정화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야, 나 상위 1% 찍겠는데? 이 정도면? 지금 이미 상위 1%야, 나. 이 정도면은.
회전교차로 하나 놔줬는데 이게 갑자기 게임이 되네. 신기하다 참.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남색도 개판이네. 남색도 회전교차로 하나 놔줘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네. 야, 근데 이건 진짜 내가 뭐 이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넌 나가라. 끝났다 이거. 18초차. 이제 진짜 죽는 수밖에 없나?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아, 몰라 그냥 해. 죽어 그냥. 나 할 만큼 했어. 이제 죽어도 돼. 4000점 넘었는데 뭐. 내 역대 최고 기록인데. 그럼 뭐야, 소화되고 있네. 뭐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거 5000점 찍겠는데요? 라고 말하자마자 하늘색 위기요. 지금 곳곳에서 터지는 소리 계속 들리는데. 이 소리 표현을 참 잘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 약간 체하는 소리 있잖아. 아 여기 이거 둘 수가 없다. 이거. 집을 왜 이 지경으로 지어놓은 거야 애들은. 진짜 내일만 보고 사나봐. 무서워 좀. 타일 202개 쌓였네. 도로 싹 다 지우고 다시 구성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 도로 철거하는 동안에 게임 오버돼요. 진짜 죽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4500점 찍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이미 저희는 할 만큼 했습니다. 만족할 줄도 알아야지. 뭐 얼마나 더 최고 기록 노리고 싶다고. 이제 뒤져야 돼. 뒤지는 일만 남았어. 이제 내가 뭘 더 해줄까? 난 만족해. 저 우리 상위 1%라니까? 근데 이제 진짜 포기해야 된다. 이거 수용이 안 된다. 터진다. 어디가 먼저 터질까 알아봐줘 보세요. 딩동댕. 아 그래도 5000점은 찍고 싶은데 여기가 제일 먼저 터지게 생겼네. 터지나? 터지나? 칭칭나네. 터지나? 터지나? 5000점 넘었다! 나이스! 아우 얘 여기가 터졌네. 자 랭킹 볼까요? 보이십니까? 예! 끝에 있는 거?
야, 니들이 훈수 두고 뭐 그럴 처지가 아니었어. 난 이미 정점에 다다른 사람이었다고. 여기에서 훈수를 둬서 뭘 어떻게 더 한다 해도 뭐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 이건 그냥 뒤져야 돼. 와, 근데 자랑스럽다. 5000전 내 역대 최고 기록. 저번에 여기 이거 방송에 올렸던 거가 4200점인데 이게 지금 상위 2%구나. 재밌었고요.